그러면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할 게임이고요. 제목은 난 케이크가 먹고 싶어. 먹어 임마 그냥. 네, 저희가 케이크 한번 먹여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케이크 먹자. 키를 몰라. 이 나온다. 이동은 방향키, 빠른 이동은 시프트, 확인 조사는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 젯더. 그 다음에 취소 메뉴는 ESC-X, 세이브 없습니다. 시끄러워요, 엄마 아저씨들. 히히, 너무 신나. 아빠가 날 위해 케이크를 놓고 가셨어. 하지만 이 케이크를 먹으려면 포크가 필요한데. 그럼 손가락으로 물어. 아빠는 지금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야겠지? 포크 내가 왜 금고 안에 있는데 금포크야? 그 열쇠끼? 금식기? 우리 집안 어딘가에 퍼즐이 있고 그걸 풀면 열쇠를 얻을 수 있어. 케이크 그냥 꼬마가서 먹으면 안 돼? 그냥 손으로 집어먹어. 식탁 위에 귀여운 꽃과 내가 먹고 싶은 딸기 케이크. 소타상! 아니면 저 딸기는? 딸기 저거는? 응? 어디? 주방은 깨끗하게 잘 정리돼 있어. 저 딸기 아 그림 같은 액자. 거? 포크는 이 안에 있고 열쇠가 없고 액자는 따로 마련 걸어주네요. 아 그렇네. 다시 보기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공포게임인지 아닌지 뭐 몰라요 저희도. 천장에 스위치 같은 게 4개 붙어있어. 퍼즐을 풀어볼게. 탑. 아 순서를 뭔가 아 그렇네. 그래서 아마 체크를 하면 풀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단서가 없으니까. 오케이. 취소하고. 게임 끝. 아 이걸. 아. 요리할 때 쓰는 도구랑 그릇이 놓여 있고 쓰레기통이야 배추잎과 뼈가 있어. 조미료가 있어. 여기는 밥 파는 곳이고 난 아가라서 응애 가스를 인지 못 써. 오른쪽 방으로 가볼까요? 그래요? 여긴 서재. 검은 책장은 아빠 거고 분홍색은 내 거야. 네, 이 꽃. 엄마가 심어놓은 카카오 나무. 아빠 이거 볼게요. 네, 아빠 책을 볼게요. 뭐 볼까요? 메뉴. 괴물들은 정말 맛있는 식재료다. 하지만 괴물은 잘 손질해야 된다고 여기 손질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잠깐. 아빠 책은 너무 어려워. 잠깐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소시지는 그거. 괴물은 항상 인간을 해치려는 위험한 존재다. 따라서 이 글을 보고 진짜로 괴물을 잡아 요리하기보다는 그냥 상상하며 침이나 흘리시길. 아, 그냥 상상. 그러니까 괴물은 위험하니까 이걸 실제로 할 생각 말라는 것 같은데. 생물.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수정하여 자손을 남길 수 없다. 하지만 한쪽이 마법을 사용할 줄 안다면 상대방의 종족을 바꾸어서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므로 마법사와 다른 인간이 만난다면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된다. 이게 뭐한 짓거리야? 그랬네요. 다음에 시집을 볼게요. 손가락으로 시간의 현을 누른다. 나의 잘못된 시절 나는 동화 속을 거닐었고 긴 시간 후 깨어나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저 꿈을 꾸었구나. 이제 인생의 막이 내리고 관객들에게 인사한다. 다음 무대를 기대해 주시오 라고. 뭔가 담겨있는 건가? 뭔가 뭔 뜻일까나? 대부분의 직업은 뭔가를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생존에 공헌을 한다. 근데 생산성이 없는 직업도 있다. 기사. 아, 이 용사 기사 이런 건가? 아. 사람들이 괴물을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등 주변에 누군가를 보호하는 직업입니다. 매년 많은 기사들이 괴물과 싸우던 중에 패배하여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치거나 잡아먹힙니다. 기사가 강인한 신체 정신, 뛰어난 반사신경. 네. 어? 또 있네. 사냥꾼. 사냥꾼은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생겼는데요. 기사는 고정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괴물을 쫓지만 사냥꾼은 고정된 거주지가 없습니다.
요새는 괴물보다는 평범한 동물들을 사랑하는 편인데요.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마법사!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비웃음 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직업에는 별로 종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법사를 남자들이 별로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음유시인, 그들은 전부 궁핍합니다.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합니다. 어떤 음유시인들은 기사에게 악기를 연주해주고 꼴불견이에요. 저거! 1, 3, 6, 5! 아, 아니다. 제 점프가 너무 위험해서. 잠깐만, 아니 나온나 빨리. 거기 올라가면 안 돼. 안 돼. 위험해요. 댄서는 1년 365일 춤만 추고 나이를 먹어 무대에서 내려올 쯤 되면은 온몸이 만신창이 병, 회생 불가능. 내 책장을 한번 볼까요? 사진 액자를 줬었는데 마법사가 그려져 있는데? 아빠네. 아빠가 마법사구나. 아빠가 마법사.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과 같이 저게 책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책 다 왔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개월봤네. 그걸 먼저 얘기해줬어야지. 책을 조사한다. 에메랄드 캐슬을 읽어야지. 와! 어두침침한 푸른 숲 속에 커다란 성이 있었고 소녀가 문을 두드렸고 야수가 문을 열어줬어. 소녀는 날카롭게도 소리 질렀고 야수는 안심시켰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됐냐면 노파가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는데 거절했는데 그 노파가 요정이 돼서 나를 야수로 만들었어. 왕자, 재워달라 사람들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소녀를 재죽여놓으라 말했다. 소녀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말하는 옷장과 시계 주전자와 만났다. 야수는 그들이 원래 자신의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었는데 요정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말사람들이 성 앞에 우르르 몰려와서 야수는 놀라서 성 앞에 달려나갔는데 말사람들은 성 안에 숨어둔 마녀를 죽이라고 하우성하다가 야수를 발견하자 마녀와 야수를 둘 다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야수는 소녀를 소녀만 아예 싫을 걸 말했다. 어째서 마녀라는 걸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아무리 말했으니까! 당신은 안치니까 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히려 마녀 힘을 합쳐 천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요정이 나선다고 야수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마녀 힘을 합쳐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녀 형 말했다. 이 또라이 같은 요정은 나와 한판 붙자 결국 마녀 요정은 서로 싸웠는데 왕자가 요정이 왕자 당신이 만약 나와 합의되는 저 마녀를 따 싸워준다면 원래 무슨 돌아가게 일을 말했다. 마녀는 이에 질서라 긁어놓다. 전염 때문에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이걸 했는데 저녀를 죽이면 모든 게 원래도 돌아갈 테니 차라리 나를도 저녀를 죽여라고 말했다. 결국 야수는 요정을 덮쳤고 더 거기에 마녀가 마법으로 마무리를 했다. 그러자 왕자 아이들은 원래도 돌아왔다. 발칙 다 읽어야 되나? 기온이 솟는 이야기야. 근데 봐야겠지? 잿빛 신데렐라. 얘네는 몸이 제주둥이 내려가 싶었는데 그녀를 잿빛 신데렐라 불렀다. 근데 어느 날 왕자 왕비복에 무더위 열었는데 그 정을 못하시게 초정해 보냈다. 신데렐라 개머리와 개머리가 참여. 그래서 개머 언니를 신데렐라 집이다 보라고 해보자 여정을 무정하게 갔다. 근데 신데렐라 울쓰고 울었는데 돌아가신 아빠 영혼이 신데렐라 위해 개털모아 가발 만들어줬다. 그래서 신데렐라 가발만 가발스러워 개머리네. 무더위 갔는데 신데렐라 수만 사람들에게 단번에 왕자 눈에 띄우고 방송으로 그냥 추울 줬는데 근데 개머는 그날 신데렐라 전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12시 되자 신데렐라 개머리가 들키면 욕을 먹고 왕자 뿌리치고 황금이 지구로 돌아갔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신데렐라 도망갔는데 왕자는 그녀를 잡아두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가발을 잡아버리고 신데렐라 머리가 벗겨졌다. 근데 그래 신데렐라 공격에 따라 황급히 도망갔죠. 왕자는 달빛에 반짝거리는 그녀의 대머리에 넋이 나가가지고 이제 마음을 완전 뺏겼는데 왕자는 신데렐라 찾기에 전국에 대머리를 찾아 신데렐라 남기고 가는 가발 씌워버렸는데 마녀 승리의 가발을 쓰기에 삭발 터는 불살랐죠. 가발 좀 맞지 않았다. 결국 왕자는 가발이 꽁만한 신데렐라 찾아내고 그녀가 여러 생물거리 잘 살았대. 아웃사이더 저리 비켜 뭐지? 진짜 뭘까? 빨간 모자. 아 늑대 한 마리 그래서 빨간 모자 발견했네. 그리고 어디 가냐 물었지. 그래 빨간 모자 할머니 만나러 갈아. 근데 늑대는 할머니 말로는 누가 뭐 취해야겠다. 그래서 늑대에게 갈림길 어디가 해 묵고 싶으니까 가는 길 꺾어 빨간 모자 속이네 할머니 집으로 먼저 뛰어갔어. 근데 한번 할머니들이 가지고 할머니 빨간 모자가 집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침대 옆에서 할머니가 맑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담배 피고 있는 게 그래서 늑대는 침대에 오면 나를 좀 눈물 흘리고 있어. 이후 할머니와 늑대는 서로 좋은 친구 되게 되었고 빨간 모자 올 때까지 늘 둘이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어. 이 세 개 동화들은 약간 조금씩 다르네요. 그러게. 마지막은 하만이나 이건 인어공주가 직업으로 받아서 예쁜 인어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어는 왕자 사랑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꼴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만약에 호텔포 분석 내가 생각했는데 인간의 어느 수준으로 어떤 왕자에게 사랑 500개는 이게다가 왕자에게 사랑하냐면 너무 물고보서는 그래가지고 인어는 만의 말에 일리가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토플 고득점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만약에 부탁해 인간의 자리를 얻은 뒤에 해안가로 올라가 왕자를 만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왕자는 덴마크 사람이었어. 영어를 몰랐다. 인어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아 왕자가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슬퍼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어이? 저문? 아니면 연문? 어? 복구야? 오른쪽입니다. 개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개한테 가까이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뭐가 있네? 안녕 개야? 아! 뼈 딴 거 들고 개한테 주자. 좋아요. 아까 싱크대
저게 벽 따고 있을 걸 난겨. 쓰레기통이었다. 뛰어. 안 되네. 왜 안 되지? 저 오븐 안에 뭐가 있었지? 아무것도 없었나? 그 오른쪽에 뼈를 안... 어? 뭐야? 고기다! 엄마의 손맛! 가져가자! 아! 이거 주면 되겠다! 고기를 얻었어요! 고기를 멍멍이한테 주고! 잠깐! 주위를 끈 다음에 보석 내 끼야! 보석인지 뭔지... 멍멍? 여기서 아이템 창을 ES시킨다. 소지품. 마무라! 아! 어? 고기를 줘도 먹기만 하고 안 비켜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이... 칼로 죽이란 얘긴가? 여봐. 개를 보통 사냥하지 않았나 아까? 고기 또 가져가. 안 되네. 볼까? 저 비번을 지금 못 풀겠죠? 어. 아, 그냥 뭐. 아니, 고기는 손가락으로 잡았으면서 이거 딸기는 손으로 못 잡냐? 사실 반대 아니야, 맞지? 그니까. 케이크를 손으로 먹어도 고기는 손으로 못 먹는 게 순서 아닌가? 그러게. 아까 그 사냥꾼이 직업에 누가 개를 어떻게 아닌가? 개? 아, 여기가 아니었나? 개를 어떻게 막 했는데? 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괴물밖에 기억이 안 나. 생물 볼까? 그니까 마법사와 개가 만나 강아지를 낳았고. 아, 요때 나온 거구나. 지금 저쪽은 안 가진다고 했지. 응. 퍼즐 풀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요. 예. 네 개의 버튼을 누르는 건데. 뒷뜰 같은 건가? 그런 거 같네. 잠깐만. 퍼즐을 한번 해볼까 다시. 근데 그럼 뭔가 우리가 잔서를 순서가 나온 게 없다, 그렇지? 어. 이건 슬픈 이야기. 이게 슬픈 이야기. 에메랄드는 아까 신나 기운이나 이런 거였어. 이게 기운이 솟고 이게 행복한 거였고 이게 이상한 이야기였나? 이게 이상한 이야기 맞지? 아, 신기한 이야기. 아빠가 그래도 저기에는 마음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경철이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바로 뛰쳐나갈 텐데. 이봐요. 별 일곱 개의 보석이 하나? 책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건가? 아니면 이 우산, 여기는 우산이잖아. 다시 책 한번 볼래? 여기 잠깐. 매생 시작인 줄 알았네. 어, 메이플 생활 시작. 아니,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면 제목이 중요한 걸까 해서. 저기 아기 책장 볼까? 그건 왠지 모르겠는데 분리에 나오는 부분 같아요. 아, 이게 다 색깔이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 에메랄드, 잿빛, 빨간, 파란. 에메랄드, 잿빛. 아! 아까 파란색이 먼저 나왔으니까 4번으로 해볼까? 아. 에, 잿빨파거든? 응. 그럼 네 번째를 일단 먼저 누르고.
재빨파로 하면 되네. 이거 색깔이 고정이 그건 냅두고 세 번째 거를 빨간색으로 Z 눌러볼래? 어? 빨 어 재빛 아~ 에메랄드 어? 첫 번째 게 에메랄드다. 애재빨파 이게 에메랄드라는 거지? 아 열려 안에 상자가 들어있었다. 꽃무늬가 이쁘다. 홈이 파여있네. 어? 이거 개배에 있던 거구나. 그렇네. 이제 고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순서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기도. 개야 이제 네가 가진 거 줘라. 그래 이제 네 순서야. 안 주면은 어? 빵 웃긴다 네 앞에서. 그럼 바로 도망갈 텐데 껴주면 안 돼? 아니! 먹으면 그냥 고기 또 들고 오면 되잖아. 그럼 애제 빨파 했지. 어, 그 다음에 장난감 했고 그러면 이제 아빠의 서재 같은데? 메뉴 생물 시집 직업 매생 시집 매생 시집 아 매생 시집 매생 시집이고 여기 빨간 원이 3개가 있고 카카오 나무에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너 천재다 호행? 이게 뭐지? 색깔이다 이것도 맞지? 두 개 그런 거 같은데? 아 누를 몇 번 누를 거냐인가? 아닌가? 뭐지 이건? 여보 왜 오른쪽에 저거 가려져 있지? 열받게? 그치? 그러게 잘려있네 일단 취소하고 이게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방마다 퍼즐이 하나씩 있다 그랬다 그치? 어 여기 건 했다 그치? 어 그러면은 오른쪽 서재방에도 퍼즐이 하나 있을 거야 그치? 그걸 찾아볼까? 5분에서 15분이랬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그렇죠. 저는 이제 알만투를 할 때마다 열받는 거 분명 집인데 열쇠로 다 잠궈놓음 열쇠 찾아서 돌아다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뭔가? 그러면 이게 뭘지를 생각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고르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네. 아 저 그럼 오른쪽을 골라서? 왠지 몇 번 누를지도 잘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좌우우 좌 이런 식으로? 걔한테 다시 가볼까? 고기를 멀리서 줄 수 있는가 한번 볼까? 아 여기 딱 여기서? 아 얘 사용은 안 되는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긴 퍼즐 없겠지? 케이크 먹기 정말 힘들다. 그러게요. 잠시만. 왜 가면 안 돼? 순서가 아닌가 보네. 감 잡히는 게 없네요. 뭘까? 되게 뭔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왼쪽 오른. 어 잠깐만. 이게 혹시
이렇게인가? 왜 왜였어? 아 아니 X로 오 아니 그러니까 응. 여기가 네모난 것 하나 둘 셋 넷 여기 동그라미 자리라서 벽의 패턴으로 응. 어? 이거를 여기 넣어볼까? 와! 사이즈 딱인데! 가져와야 되니까 다시! 왜? 왜? 오웬 오웬 웬 오웬 어? 오웬 오웬 웬 오웬 오웬 니자 천재다 오웬 오웬 웬 오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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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오웬 아 눌렀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오웬오웬오웬웬웬오웬웬엥 아니라고? 반대로 해야 되나? 위에서 뭐? 아래서부터 해야 되나? 웬오웬웬오웬오 잠깐만 아까 거기에 그 점 찍힌 걸 봐야 되나? 똑같네. 아. 왜? 아까 오른쪽이 잘린 것처럼 보였잖아. 어. 그러면은 오,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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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 해볼까? 아. 오른쪽 하나, 그다음에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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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오 한 번, 웬 네 번. 오케이. 오 한 번, 웬 네 번. 그거 했나 리셋? 응. 저 오른쪽이 안 보이거든요. 오, 한 번. 아, 아니라고? 뭔가 잘린 것 같은데, 그쵸? 아니면 그, 아까 그거처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해보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웬, 오, 웬, 오,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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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웬, 오, 웬, 오 밑에서부터 가는 걸로 해서 하면은 아 밑에서부터네 안에 독이는 스포이드가 있어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고기에 넣어서 강아지를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 뒤로 가서 네 오케이 예 이렇게 주자 이게 너무하다 한번 해보고 안 가면 고기 좀 아는데 그니까 한번 해보고 걔가 안 비키면은 이거 뭐 잘못했는데 뭐라 아 왜 아빠 죽었어 진짜 잔인하다 이 새끼 쓰레기 같다 축법인 걸 잘 이용하네 아 쟤 너무한 거 아니야? 첫 번째 포인트. 아니 걔 아 그냥 네가 깔끔 안 따르고 케이크에 머리 박고 먹으면 되는 일 아니야 아니 손 먹고 손 씻으면 되잖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주걱이 꼭 맞아 들어갔고 열쇠를 얻었어요. 이걸로 복도에 가는 걸까?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한 멍멍이. 진짜 너무 불쌍하다. 오른쪽 문인가? 뭐 잠겨 있는 거 있었어? 아니 이거가 이거 아니야? 아 바로 공부하구나 와 포크다 끝났나봐 게임 그 복도는 어? 아까 아빠가 잡아온 애를 먹다가 머리가 입에 꼈대 아 그래서 아빠의 마법 포크를 썼대 아하
아 그러네. 손으로 잘 먹는 앤데 머리 핀이 아~ 그거구나. 포크를 못 써서구나. 그러고 약간 마법사랑 걔가 응. 뭘 하면은 응. 그거라 그랬어. 신기한 생물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그럼 나 복도는 안 가봤는데. 보이게 하려고 복도도 갈 수 있는 척 하는 거지. 다음에 먹어 이 새끼야. 뭐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돼?